흥미와 재미를 들려주는 라디오 극장. 들으면 깨달음이 솔솔 전해진대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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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왜? 왜 그리 호들갑이야? 나 여기 있다. 엄마, 성경봇 어디 있어요? 성경봇은 갑자기 왜 찾고 그래? 제가 이번 주일 말씀 정리했는데 AI 성경봇은 어떻게 정리했나 맞춰보려고요. 아, 그래? 어디 엄마한테 보여줘봐. 그게 보여줄 수 없는데? 왜? 정리했다며. 정리한 게 있어야 성경봇하고 맞춰보지. 그게 제 머릿속에 정리해서 엄마는 볼 수 없어요. 뭐라고? 요게? 짜잔! 엄마, 저는 정리했지요. 그래? 아, 이 정도는 해야 정리했다고 말할 수가 있지. 그렇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네? 그럼 어디 얼마나 정리 잘했나 볼까? 성경봇, 이번 주 말씀 정리해줘. 2021년 4월 11일 주일 핵심 콕콕입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94편 17절. 주제는 황금 천국의 삶. 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안 도왔다면 거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 삼위와 주가 돕지 않았으면 신앙의 부자, 육의 부자가 못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절실히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 장단점을 해결해야 황금천국이 됩니다. 이를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먼저 해결 안 하면 장점까지 먹어버려 부도나고 실패하게 됩니다. 단점을 해결 못하면 지옥으로 가고 해결하면 황금천국으로 갑니다. 성공 비법은 단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 갑자기 왜 안 나오지? 성경봇, 왜 그래? 어? 분명 세 부분으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없네? 어, 맞아. 세 번째도 있는 거 나도 들었는데. 셋째, 성령이 오시면 프로그램이 바뀌어 황금 천국의 삶이 된다. 성령님, 아니, 이 아빠가 와서 프로그램이 바뀌었단다. 아빠가 끈 거예요? 뭐예요?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AI에 의존하지 말고 서로 말씀 토론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성경봇은 껐어요. 어머, 엄마가 그 생각을 못했네. 서로 말씀 토론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말씀 토론하면 아버님이 좋아하실 텐데 어디 가셨지? 어, 아까 아버님 친구 병문안 가신다고 나가셨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요? 아, 자네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다니. 아, 내 맴이 아파. 아,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달려왔네. 아이쿠, 그래서 자네밖에 없네. 사업도 부도나고 서서부터 집안에서 찬밥 신세된 지 오래야. 내 생에 내가 가을도 탄 적 없고 부끄럼도 탄 적 없는데 나 소남 타나 봐. 아, 나이 먹으면 어른들은 내 애기가 된다더니 자네가 그런 격이군. 마음속에서 서운하다고 생각하니 우울감이 생기고 사는 게 재미없고.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한테 배운 건데 50살 먹으면 세포가 50%가 없어지고 산세포가 70살 먹으면 70%가 없어진대. 그러니까 얘기지. 힘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얘기 같고 힘이 없으니까 안 잡아주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아니, 그런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겨? 아,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다시 아기로 태어나 다시 죽을 때 아기로 죽는 거야. 자네가 벌써 70살이니 30%밖에 없는 거요. 그렇지,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구먼. 몇 프로라도 더 남았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말씀을 들었어야지. 자네는 그래도 여전히 신앙생활에서 그런지 좋아 보이네. 부럽네. 부럽긴. 자네도 지금부터 하나님 믿고 말씀 듣고 나랑 같이 말씀대로 살면 되지. 나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럼 생활의 일들 그 두고 보면 인생 앞에 생활들이 다 장단점이 있는겨. 단점을 먼저 해결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단점이 쭉 장점을 먹 없애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그 자네의 그 단점을 그 빼내야 된다고. 단점이 문제야, 단점. 그게 고치기가 참 힘들지. 호두 속에는 호두도 있지만 거죽이 딱딱한 것이 있어. 두 개가 딱 장단점이 붙어 있어. 그걸 딱 해결해야만 그 먹을 수 있다고. 자네 말 들으면 옛날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군. 아, 그래? 아, 그게 뭔데? 왜, 예전에 산에 가서 예쁜 강아지 같은 거 있어. 얼른 나물 뜯어다가 얼른 그것을 줘서 소풀이 담으려고 딱 줘서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알롱달롱하니까 딱 그게 장점이거든. 너무 좋은 거. 그런데 단점이 있다는 거야. 단점을 봐야 되는데. 아, 그 얘기. 아, 새끼 가져오니까 세근세근 따라한 게 있었지? 호랑이가. 아, 놓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면 슬금슬금 그 뒤따라오는 것을 몰라요. 그와 같이 단점은 무섭게 따르고 있는데 그걸 몰라.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고양이도 아니고 고양이 새끼인 줄 알고 안고서 하니까 다독거리고 막 좋아하니까 어미가 본 거야. 그런데 갖고 가면 안 되는데 하고 쫓아온 거야. 아니, 그래서 큰일 날 뻔했지. 아, 집에 갖고 왔는데, 아, 그날 밤에 아, 호랑이가 아, 으르렁거리고 아, 동네가 으르렁 소리를 지르고 꽥꽥거리고 무서운데, 아, 나중에 사람들이 여기 호랑이 새끼 누가 안 갖고 왔냐고 아유 난리였지. 결국 그걸 내줬더니 호랑이 새끼 갖고 왔잖아. 자네가 오니 옛날 얘기도 하고 기분이 한결 좋네. 아직 그 자네도 30% 남았으니 자네도 이제 하나님 말씀 듣자고. 그래, 고마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나의 단점이었어. 자, 좋아. 다음은 누가 말해볼까? 아빠, 저 천재 같아요. 천재인 제가 말해볼게요. 성령이 행한 것을 과정 중에 빨리 깨닫고 아는 자는 천재다. 그걸 깨달은 나는 천재다. 봐봐, 성경 보세 의지 않고 스스로 깨달으니 얼마나 좋아. 천재 인정. 그렇다면 제가 질 수 없지. 그리스도가 오면 새 시대의 프로그램도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주가 말씀을 선포하면 지구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를 만남으로 인생 프로그램이 다 바뀌었어요. 와, 성경도 저리 가라인데? 역시 신앙인가의 장손들이야. 맞아요. 우리 이제 성경부 오이마켓 그 중고시장에 팔아야 될까 봐. 에이, 아직은 아니지. 어? 아버지 문자 왔다. 완치병원인데 데리러 오라시네? 친구 면회 끝났나 보네요. 어서 가봐요. 낮에 아버님 혼자 가셨으니 모셔오세요. 저는 저녁 준비해야겠어요. 아빠, 저도 같이 갈래요. 성경봇, 너도 갈래? 운전하신다고요? 운전도 완전하게. 봄이 되니까, 나른하니까. 운전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친구와 친구 사이, 가족과 가족 사이, 수시로 전화도 해보고,
밤중에는 차가 안 다니니까 뒹굴면 큰일 나니까 확인도 해봐야 됩니다. 맞다. 저 말씀 이번 주 말씀에도 나왔어요. 그러네.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아직 오이마켓에 팔면 안 되겠다. 오케이. 좋았어. 그럼 나는 주유소 들렀다 가야겠네. 주유소는 왜요? 아까 장 보러 갈 때 기름 만땅이었는데. 주일 말씀에 기름을 넣어야 자기라는 차를 마음껏 몰고 뜻을 펼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주인 말씀 기름 꽉꽉 채우세요. 그럼 다녀오리다. 아빠, 주인 말씀 기름 꽉꽉. 안전운전요. 참 좋은 라디오 그.